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이틀 연속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2월에서 3월쯤에는 만 명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평구가 소상공인에게 방역 물품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업종입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서부 광역철도,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 등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1명 늘어난 3,42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 156명, 은평 12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1%, 10대 17%, 30대 16%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확진자는 사흘 전보다 780여 명 늘어 누적 2,092명이 됐는데요. 서울시는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2, 3월에는 서울에서만 하루 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5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7일 0시 기준 서울시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2차 86.6%, 3차는 50.1%입니다. 네, 하루 만에 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하루에만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하루에만 2, 3만 명, 그리고 2월 말이 되면 최대 1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 증가 속도도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기존 델타 변이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계속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인구가 누적 감염이 되게 되면 일부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생기신 면역, 또 일부는 감염을 통해서 생기신 자연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정점을 그리면서 다시 하강세로 다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도 이 오미크론을 못 막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현재 그 일부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초기 유행 때 그리고 소수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돌파 감염 사례들을 보고한 것 때문에 백신 무용론이 나왔는데 지금 뭐 많은 자료가 쌓이면서 특히 이제 해외 자료를 통해서 3차 접종을 하셨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가 2개월까지는 70% 이상 유지되고 3개월 지나면은 한 60% 정도로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입원과 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여전히 90% 이상 우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특히 3차 접종을 충분히 해주셔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입원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 또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3차 접종까지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감염을 전파해주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해주시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역 물품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식당, 카페와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등 16종의 방역 패스 적용 업종입니다. 은평구는 이들 업종에 QR코드 확인 단말기와 손 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 관리 비용을 최대 1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 웹사이트 서울방역물품.kr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일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은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시대라는 엄중한 시기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고요.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 돌이켜보셨을 때 어떤 의정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며칠 뒤면 미얀마 쿠데타 1주년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불법적인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회복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원 모임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 임시정부죠. NUG, 민족통합정부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협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떠오르네요. 네, 최근에 김포공항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전이나 통합 방안 대신에 이 공항 인근 지역이나 공항 부지 일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좀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김포공항 관련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으로 통합 이전하는 이런 것들이 깊이 좀 고민되고 2, 3개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공항 기능은 존치시키되 공항 주변에 우리 그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주택부지를 한 20만 호 정도 개발하겠다. 그리고 고도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우리 양천, 신정, 신호지역 같은 데도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소음 피해 또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제한이 그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신정 신호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되는 점들을 또 한편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항 소음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공항소음 대책 입법 국회의원 모임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이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가장 1차적으로 이번에 점검했던 사안은 연 한 500억 규모의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800억 규모로 늘리기로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격감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만 이제 내년부터라도 800억 규모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 예산 확보 방안들을 강구할 것을 한번 점검했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 85헥타르 이상 지역은 지금 그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여러 가지로 위축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보상 비용이 낮습니다. 이런 그 85F, 소위 사람이 거주할 수 없어서 매수 청구를 해서 이주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좀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배출 요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은 오는 30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에 버릴 수 있는데요. 평소 일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동은 30일에, 월수금 배출 동은 오는 2일에 버리면 됩니다. 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 사이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2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여부를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대형 건설 기계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건설 공사장 17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보낸 무허가 배출 사업장 25곳도 적발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